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CJ 프레시웨이 준비를 하셨는데 이 CJ 프레시웨이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네, 2022년도 초반에 올릴 때는 사사가 어, 같이 올랐는데 지금 CJ 프레시웨이가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왜, 왜 이렇게 다른 점이 있을까? 뭐 한번 그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예. 프레시 이게 지금 후발주로 신세계푸드랑 현대그린푸드가 가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풀무원까지 하면은 사산데 지금 어 사실 외식주 급식주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좀 cj 프레시를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어 굉장히 차별적인 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난 어저께. CJ프레시에는 고점으로 9% 넘게 상승했는데 풀몬과 현대그린푸드와 저기 신세계푸드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 가지고 네. 어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또 기다리면은 뭐 후발로 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 워낙에 이렇게 1등주가 너무 부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후발주들이 첫날에 이제 같이 조금씩 쫓아 가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나와 버려 가지고 일단은 CJ프레시 쪽으로 가야지 좀그 그걸 안 받을 것 같아요. 내가 급식주를 샀는데 왜 안가지 이게 차별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지금 cj 프레시 쪽으로 일단 조금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cj 프레시가 뭐 실적이 뭐 이렇게 다른 업종보다 확 좋은 건 아닌데 턴어 라운드를 했다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매출액은 매출액은 지금 2018년 19년보다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네. 뭐 사실 그거 시장이 다 감안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적을 보고 한다는 것도. 그 때에 따라 틀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예를 들어 그러면 시즌 c 의 실적은 시즌의 실적은 2 0 1 9년에 매출액이 1,200억이었는데 지금 1조 3천억이에요. 2년 만에 매출이 1 0배예요 CJ는. 네. 근데 신저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실적을 보고 하시는 분은 그 CJ 프레시를 보면은 2019년 똑같이 똑같은 기점으로 2019년 기점으로 하면은 CJ는 2019년 기점으로. 2021년에 2년만에 매출액이 10배가 됐는데 주가는 신저가고 근데 CJ프레쉬에는 2019년에 3조였는데, 이번 작년에 매출액이 2조 2천억으로 8천억이 줄었어요. 근데 네.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게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뭐냐면은 그 어떤 이슈가 굉장히 닥쳤을 때 수혜를 엄청나게 입은, 입어버리면 실적을 좋게 찍어도 그 최고점의 그 이슈의 한그 소용돌이 가운데 있던 그 부분에 정점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인기, 인기가 인기 없는 거예요, 인기가. 그러니까 그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거, 그게. 그래서 저거를 실적을 보시는 분들 왜, 왜 이렇게 좋은 데안 가냐를 하고 있는 게 지금 HMM하고 금호석이, 효성 TNC 실적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실적. 진짜 저런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실적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네. 지금 어리둥절한 상황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실적이 최고 실적인데 왜안 가냐. 근데 이건 반면에 그냥 턴 어라운드 했다는 거에 엄청난 비중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장, 재작년에 마이너스 35억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다가 556억 흑자가 나왔으니까 와 이거 영업이익 적자에서 흑자 전환 되었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 이런 거에 점수를 주는 거예요 실적이 엄청나게 저렇게 좋아도 그건 그거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수혜를 많이 받네. 최고 실적을 찍었지만.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저만큼의 실적을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정말 어~ 참 그렇죠 재무제표만 보고 실적이 최고치인 거를 보고 투자해도 안 되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서는 되지가 않는 거라는 거죠 그~ 예 그래서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지난해 4 분기에 어쨌든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점수를 준것 같아요. CJ 프레시. 그래서 지금 유달리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풀무원은 지금 거의 정체된 상태에 있는데 CJ 프레시에는 지금 2021년도의 고점과 120개월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급식주 외식주 중에 독보적인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CJ 프레시웨이 쪽으로 집중을 해야지 여기 이 급식주 외식주에서는. 소외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뭐 주가가 경쟁사들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CJ 프레시웨이는 2021년도에 고점을 뛰어 놓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HMR 가정 간편식이죠. 이 가정 간편식이 유행을 넘어서 이제 진화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HMR 시장이 살짝 죽고 있었거든요, 원래. 왜냐면 하 네. HMR이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신선했죠 밥을 집밥을 어? 어머니가 안 해주고 나는 어머니가 해준 집 아, 어머니 어머니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어머니 가끔 어머니가 해준 집밥이 마음에 안 드신 분은 대기 업고 좋아하시는 분은 많거든요 햇반이랑 오뚜기밥을 그냥 먹을 수 있다 이분 만에 너무 신선했죠 그리고 이제 컵밥 뭐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밥 그런 거뭐 순두부 찌개 된장찌개 무슨 참치 마요 이런 거 어떻게 먹어요? 언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설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컵밥 나오니까 바로 그거 버려버리면 되고 너무 신선했죠. 근데 이게 너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HMR이 너무 깔리다 보니까 홈밀 리플레이스먼트잖아요. 가정 간편식 대, 가정 간편 대체식인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 가정에서 먹는 밥을 대체할 뿐이지 가정에서 먹는 밥만큼의 느낌을 낼 수가 없어요. 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HMR은 너무 일상화가 되고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렇다고 뭐 품질이 올라간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 약간 HMR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밥, 집밥을 챙겨 먹자. 근데 여기서 코로나19가 딱 터진 거죠.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이제 그 햇반이고 뭐 컵밥이고 이런 것도 쳐다도 보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외식을 외식을 자꾸 사회적 거리두기다. 9시 영업 제한이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그 가족끼리 갔는데 또 무슨 가족 증명서를 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집밥을 항상 뜨끈한 된장찌개와 깍두기 국물에 먹었던 사람조차도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품질 자체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식 업체들이 만든 게 RMR인 거든. RMR이죠. RMR. 네. 리,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인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먹던 셰프의 그 식사를 그대로 밀키트로 제공해서 그 컵밥이니 뭐 햇반이니 이런 즉석 즉석 인스턴트 식품 같은 HMR에 만족을 못 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켜 버린 거죠. 왜냐면 지금 유명 셰프 방송으로 인지도 얻었다는 그 셰프들의 식당조차도 몇 개가 망해가지고 지금 언론에 나오잖아요. 이 셰프도 못 버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한때는 막 줄을 서가지고 번호표를 받고 이래야 됐던 셰프들의 식당도 망하고 있어요. 몇몇 셰프, 셰프님들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셰프님들도 결국엔 어떻게 했냐? 밀키트로 진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처리를 이미 거쳐놨죠, 식자재 같은 게. 생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밀폐유, 나베 밀폐유를 먹고 싶다. 식당에서 못 먹으니까 이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근데 밀폐류 나베가 딱 나와 있어. 근데 그게 배추 덩어리가 막 통째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배추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호박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양파가 다 정리가 된 상태로 전처리가 된 상태로 딱 나와 있어 그리고 반조리가 되어 있고 네. 밀키트가 메뉴형 식자재 패키지로 제공된다. 이 그래서 RMR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HMR과는 차별화된 가격 자체도 높아요. 그러니까 HMR 가격보다는 엄청 높은데, 레스토랑에 가서 셰프한테 직접 먹는 것 보다는 싸요. 근데 이 HMR을 먹던 사람에게는 비싸요. 가격을 보시면, 밀키트가 가격 HMR 뭐 즉석밥이나 컵밥 먹던 사람들 자취생들에게는 비쌀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집밥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밥을 집에서 집콕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레스토랑 가는 것에 비해 편하고 싸요. 그 가격대가. 그래서 이 부분을 공략을 한 거고, 매장 셰프가 요리해서 제공하는 수준의 제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셰프, 메뉴, 셰프의 이름을 직접 겁니다. 혹은 맛집의 이름을 직접 걸어요. 그러니까 뭐 오뚜기 컵밥, CJ 비비고 컵밥 이거는 이거랑은 아예 출발점부터 다른 거예요. 비비고 컵밥. 이 지금 오뚜기 컵밥은 우리가 말 그대로 대기업 상품이잖아요. 아예 여기는 이름이 걸려 있어요. 뭐 오셰드, 최연석 이런 셰프들의 이름이 직접 걸려 있습니다. 네. 홈쇼핑에서도 많이 팔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CJ 프레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내놓은 게 조간의 갑오징어예요. 이게 이게 조간의 갑오징어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조간의 갑오징어에 2017년부터 CJ 프레시가 갑오징어 원물을 납품하고 있던 회사예요. 네. CJ 프레시가 원래 하던 주력 사업이 외식 업체의 식자재 공급이었잖아요. 근데 외식 업체 식자재 공급도 9시 영업제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확 줄어버린 거예요. 식자재 매출이. 그러다 보니까 고민고민 고민 끝에 우리가 그러면 식자재 공급을 하던 업체들이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그, 그 상권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애였는데 그럼 요거를 살려서 가정으로 직접 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CJ 프레시웨이가 갑오징어 원물을 납품하고 있던 이 조간의 갑오징어랑 같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 갑오징어를 공급을 할 테니까 포장제 디자인하고 횟섭 인증 획득 판매창 확보 요거까지 다 해드릴, 해드릴 테니까 가보증, 조간의 갑오징어는 그 상표만 제공을 해라 이래가지고 상품 전 과정을 5개월 만에 제품화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됐어요. 조간의 갑오징어 밀키트를 맛보고 어 이거 어디 있는 거죠 하고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 24개 매장이 조간의 갑오징어 는 운영 중이고.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면 밀키트로 처음 이걸 접한 사람도 오프라인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겠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산에 있는 동보성, 그리고 봉추찜닭, 이렇게 RMR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직접 그 맛집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이 맛집이 다 CJ프레시에가 납품하던데요. CJ프레시에가 식자재를 납품하다가 외식업체가 죽어버리니까 자기네 식자재 공급 양도 떨어지니까 같이 머리를 싸매고 아예 이 브랜드로 밀키트를 만들자 해서 RMR 시장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RMR 시장은 원래 그 전에, 위드 코로나 이전부터도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 최현석 셰프나 이런, 이런 분들이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더확 다가온 거죠. RMR이 커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RMR이 커져, 커진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 아까 말했듯이 맛집과 셰프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 맛집과 셰프를 찾아가게 되겠죠.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이 선순환을 생각을 한다면 RMR 시장이 커, 커지는 게 위드 코로나를 바라보는 포석이 또 되었다. 어떻게 보면 빅피처를, 일부러 빅피처를 그린 건 아니지만 이런 빅피처가 완성될 수 있는 이 주춧돌에 해당된다. 그래서 RMR 시장의 이그 성장, 이게 아마 CJ프레시가 약간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CJ프레시웨어가 납품하던 곳에 밀키트를 지금 내놓으면서 RMR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이 시장이 커지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CJ프레시웨어의 외에 단체 급식의 차별화도 좀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 급식 업체들 외식 업체들이 크게 외식과 급식으로 나눌 수 있죠. 외식에서는 보통 외식 업체를 직접 운영하던가 외식 업체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식자재 공급과 급식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아까 그 식자재 공급 쪽에서는 그걸 R M r 사업으로 표출시킨 거고, 그럼 이제 급식 시장은 급식 시장은 완전 죽었죠. 왜냐하면 회사를 재택근무해 를 버리니까 회사 전체 그 식당 그 급식이 없어져 버리고. 학교가 지금 중단되버리니까 학교 급식이 없어져 버리고, 유치원도 지금 다 뭐, 저기 뭐 코로나19 걸렸다 하면 바로 다 전면 폐쇄다니까 유치원 급식도 없어져 버리고, 병우원도 환자가 안 오니까 없어져 버리고, 코로나19 환자만 받으니까. 급식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일반 급식 대비 수익성 높은 쪽을 공략하기 시작한 거죠. 키즈랑 시니어를 공략했습니다. 시니어 쪽의 브랜드는 헬시 누리고, 키즈 쪽의 브랜드는 아이 누리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시니어 쪽은 뜨고 있었어요. 근데, 시니어, 실버, 이런 단어들이, 어, 어떤 골프나 이런 데 쓰인, 골프나 의복, 이런 데 쓰이는 거는 조금 뭐 고급스럽고, 어, 그, 우리 어르신들을 높이는 어떤 뉘앙스로 다가가지만, 어떤 음식, 아니면은 어떤 그 문화, 가장 히트하는 문화의 중심에서, 실버, 이런 단어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게 돼요. 예를 들어 푸드도 실버 푸드라고 하면 이름은 실버여서 무슨 은메달 같지만 실버 푸드라고 하면 약간 아 그거 노인네들이 먹는 음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버 푸드의 개념을 케어 푸드로 바꾸는 그 전략의 일환이에요. 이 헬시 누리라는 것이 네. 케어 푸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실버 푸드라는 뉘앙스보다는 우리가 좀 케어해준다 그리고 범위도 넓어질 수가 있죠 실버푸드는 약간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60세 이상 근데 케어푸드라는 것은 케어는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케어는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전 연령대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한다 그래서 케어푸드의 일환으로 만든 거고 병원이나 복지관 요양시설에 원래 급식을 하고 있었죠 원래 올레. 올래도 하고 있었는데 복시, 병원이나 복지관 요양시설 대상으로 식자재 공급받은 거를 개인으로 왜냐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전에 HMR이 이제 집밥을 그냥 혼자 먹던 자취생들이 먹던 거에서 집밥을 꼭 챙겨 먹고 외식을 꼭 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RMR,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타겟으로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뭐 복지관 요양 시설에 우리 부모님들을 보내 놨다가 조부모님들을 보내 놨다가 요양 시설이 하도 거기서 뭐 무슨 무슨 요양사 아니면은 방문객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걸려버리고 코호트 격리가 했는데도 면역력이 약하니까 다 거기서 사망자가 나오고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부모님들을 어쩔 수 없이 다 가정으로 불러들였다고요. 그 요양시설에 보냈지만 비싼 돈 주고 보냈다가 지금 다 코로나 걸려고 사망하고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헬시놀이가 여기 요양시설이나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요양시설에서 다 가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줄어들어 보는 거죠. 해시누리가 그래서 그또 또 따라간 거죠. 아레말처럼아레말처럼 따라간 거예요. 아레말처럼 가정을 따라간 거예요. 이것도 가정을 따라간 거예요. 예. 해시누리 브레, 브랜드가 원래 요양 요양시설 복지관의 단체 급식에 있는 그 브랜드였는데 그걸 가정화했어요. 그래서 햇반 오뚜기식으로 그렇게 나와요. 즉석밥식으로. 근데 어떻게 나오냐? 연화식 연화식으로. 연화식은 저작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저작기능. 근데 연화식은 아예 삼킴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화식은 뭐냐면 아예 죽 형태로. 예를 들어 햇반으로 따지면 햇반 쌀밥이 나오잖아요. 햇반 죽이 나와요. 그냥 죽. 어르신들 그냥 삼킴 기능에 이상해 삼키지를 못하신 분 계세요. 그 연화식으로 나오는 거고 연화식은 저작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이빨이 좀안 좋아서 씹기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뭐 콩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연하게 만드는 그런 반찬들. 새벽 배송으로 다 됩니다. 월화수목금 식단 다 짜여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래 요양 시설 복지관에서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두려우니까 코로나 걸리면 바로 사망이니까 그 중증 환자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다 불러 드릴까서 개인적으로. 하그서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 버렸다. 네. 3년 연속 수도권 노인 복지 시설 식자재 납품 시장 점유율 1위가 CJ 프레시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빠져나간 노인분들을 그대로 여기서 헬시 놀이를 맛보신 분들을 가정에서도 맛볼 수 있게 헬시 놀이 가정식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 놀이. 이것도, 이거는 또 연령대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어린이집 유치원이 문을 닫아서 가정 보육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 놀이 브랜드를 많이 봤거든요. 보면은 주방장 모자 쓰고 그 약간 여성의 캐릭터, 그게 아이 놀이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축산물 공급하던 이것을 살려서 아이 누리도 가정 간편식 형태로 또 만든 거예요. 가정으로. 그러니까 플랫폼을 다 옮긴 거예요. 지금 안 되는 부분을 옮긴 거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업계 1위 풀무원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래서 지금 CJ프레시에는 코로나19 국면에서 RMR, 그리고 이 케어푸드, 그 다음 키즈푸드, 이쪽에서 고성장을 이루고 그랬어요. 근데 고성장을 이루고 하고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실적이 막 최고치를 찍는데도 안 가는, 그거는 코로나이고 수혜를 너무 받고,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그만큼의 이상이 나올 게 없어.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RMR이든, 헬시누리든 아이누리든, 이건 좋은 거는, 원래 그 전에 그 플랫폼에서 옮겨왔다는 거죠. 원래, 원래 HMR을 먹지도 않던 사람들, 외식을 하던 사람들이 RMR을 먹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자취생은 지금 컵밥을 사는, 컵밥 비용도 올랐기 때문에 그 셰프의 그 밀키트를 사진 못해요. 그건 너무 네.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이 RMR을 먹는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에 되면은 레스토랑을 할 것이고 헬시누리를 가정에서 맛본 사람들은 다시 요양원 복지시설로 돌아갈 것이고 노이, 노인분들은 그리고 아이누리를 가정에서 먹던 사람들은 다시 어린이집 유치원을 갈 것이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돼도 이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오른 폭도 적긴 하지만 그래서 CJ 프레시에는 지금 하는 게 위드 코로나 때문에 땡겨와서 굉장히 폭발하기도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위드 코로나로 가도 좋은 거예요. 가도 좋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고 주가의 흐름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겠죠. 네. CJ 프레시웨이가 키즈와 시리즈 업, 급식 시장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 다른 경쟁 업체들과는 좀 차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말씀이 그럼 나온 김에 단체 급식 시장 이런 경쟁 업체들 중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풀무원 그리고 CJ 프레시웨이 뭐 이렇게 있는데 다뭐 약간의 이슈들은 달라요. 풀무원은 사실 풀무원이 지금 두부 시장이라던가뭐 지금 다른 쪽의 식품 기업이죠, 사실은. 풀무원이, 풀무원 푸드가 따로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풀무원을 따로 보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슈. 지금 이제 사내에서 그냥 삼성 같은 경우에 다 자기네 캡티브 마켓 먹으라고 줬던 그거를 이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래서 신세계 푸드가 유리했다고 본 거고 근데 신세계푸드는 지금 그것보다는 노브랜드의 성장에 타겟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노브랜드가 가맹점을 늘리지를 못했잖아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CJ프레쉬에는 혼자 독보적으로 올라간 게이 외식 식자재 공급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발빠르게 돌린 거죠. 가정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현대그린푸드는 상대적으로 그때 보셨을 때 얘는 캡티브 마켓 비중이 지금 현재 높은 상태예요. 현대그룹 계열사 자체가 그래서 신세계푸드만큼 뽑아 먹을 게 별로 없는 게 약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세계푸드는 자기 캡티브 마켓에서 다 차지했어도 10% 미만이었잖아요. 단체급식 점유율이. 네. 현대그린푸드는 이미 자기네 현대 계열사에 다 깔고 있기 때문에 그게 뺏길 게 있어요. 뺏길 게, 뺏길 게 있느냐, 뺏을 게 있느냐, 있는 자냐 그 차인 이것 같죠. 풀무원 그런 단체급식 면에서는 풀무원하고 신세계푸드가 유리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 상,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풀무원 그룹은 풀무원 그 급식 업체로만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신세계푸드는 노브랜드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현대그린푸드는 단체 급식에 조금 뺏길 부분이 있고 네. c j 프레시에는 워낙에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이 부분이 강하다. 그래서 지금 CJ프레시웨이를 시장에서는 가장 좋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네, CJ프레시웨이가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다른 업체들과 좀 차별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이 됐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어, 네, 아무래도 지금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풀무원보다는 아까 그러니까 풀무원은 따로 빼고 풀무원은 식품 업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CJ프레시의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를 봤을 때 당연히 CJ프레시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연봉에서도 봐도 CJ프레시에는 10년선을 돌파했는데. 현대그리 푸드는 20년선 아래에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이게 저점이 낮다고 해서 하더라도 위에 너무 강력한 저항선이 있어요. 20년선입니다. 21선도 아니고. 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요. 신세계 푸드도 마찬가지예 10년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CJ프레시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CJ프레시에 말 그대로 지금 식자재 공급 쪽이 굉장히 죽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쪽 새로운 곳을 터뜨렸잖아요 케어푸드랑 RMR 시장을 터트려서 버텼는데, 이렇게 버티고 나면, 지금 새로운 대선 후보들은 되게,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이 전향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역팩스에 대한 완화를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더 나가면, 은 뭐, 예를 들어 주 4일째? 이런 것도 약간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럼 이 외식 산업은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주 4일이라고 3일을 논다. 그럼 3일 동안 뭐 할까요? 외식하고 놀이공원 가겠죠 지금 이게 다른 나라에서 오늘 시도, 됐 오늘 결정됐다고 나왔어요. 유럽의 국가에서.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어쨌든 화두로, 대선의 화두에 나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그주 근무 시간을 줄이, 근로 시간을 줄이고, 방역, 방역패스 완화, 이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외식산업이 이제는 최, 최악의 순간을 접어, 접어졌고, 이제는 약간 좀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미래에. 그래서 잘 버틴 애들에게는 굉장히 장밋빛 미래가 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잘 버틴 애가 CJ 프레시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외식 산업이 전체적으로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고 잘 버틴 업체가 그 중에서도 CJ 프레시웨이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